지난해 12월 시중 유동성이 30조가량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 광의통화 평행 잔액은 3,925조 4천억 원으로 11월보다 29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광의통화 평균 잔액 M2는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예금 외에도 MMF 수익증권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합니다. 펀드 등 수익증권이 12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요구불 예금은 증가했습니다. 반면 MMF와 정기 예적금은 지자체 재정집행 자금 인출과 기업 연말 자금 수요로 인해 감소했습니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기타 금융기관의 통화량은 증가했고, 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